2020년 민속방송에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신이 내린 최고의 무당을 찾는 여정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테스트로 무당의 영검함을 검증했다는데 과연 전국 최고의 무당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먼저 전국 최고의 무당이 될 후보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1차 테스트를 진행한 민속방송. 그 특별한 1차 테스트는 바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에 출연 희망을 보인 각 지역의 무당들에게 한 인물의 사주를 보내고 맞는 풀이를 보낸 무당들만을 선별하는 것. 이번 사주 풀이의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최근 사망설로 시끄러웠던 그의 사주를 본 무당들은 과연 어떤 풀이를 보내올까? 사주를 보내고 수일의 시간이 지난 후 전국 각지 수백 명의 무당들에게서 사주 풀이가 전해져 왔다. 받은 답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민속방송의 김준호 회장이 검토했는데 지금 보는 사주풀이는 어떨까? 잘 맞췄을까? 거의 뭐 정확도로 따진다면 80% 이상, 한 85% 이상 가는 정확도. 이렇듯 많은 답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징을 정확히 맞히며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PD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역시 이번에도 이놈을 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다시 검증으로 떠나야지. 몰카는 꼭 잊지 말고. 이번엔 1차 테스트를 통과한 각 지역의 무당들을 한 명씩 찾아가 몰카 점사 테스트를 진행해 볼 차례. 과연 2차 테스트에서도 그들의 영검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한 가수의 사주를 들고 그들을 만났다. 사주가요? 사주를 보면은 천지살을 물려있어서 어디 가서 불륙을 받는다 할래. 기운은 안 받아. 응? 그러니까 너 식당에 가서 구슬을 해서 이 사람이 잘 안 풀려나가니까 왜냐면 이걸 몰라서 못하니까 그 바람을 재우면서 풀어내면 내면 사업이 좀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어야 돈도 안 빌리지. 응? 실망스러울 정도로 틀린 점사 영검함 확인 실패. 다른 곳은 어떨지. 아니 이거 원래가 700인데 요새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00을 깎아서 500을 해줘요. 정사해줘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엄마 옷 사야 되고 또 차린 게 많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다시 영검함 확인 실패. 거듭 허탕을 치던 제작진. 지역을 바꿔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2차 테스트를 통해 영검함을 확인한 총 6명의 무당. 이들 중 보다 더 신통력이 강한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다. 2차 테스트를 통과한 두 번째 무당, 경북 포항의 양승원 법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전국 최고의 무당 6인. 이들의 영검함을 겨루는 서바이벌이 곧 시작된다. 물론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촬영 전 제작진을 비롯한 출연진 모두의 체온을 검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철저히 예방.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한자리에 모인 무당들.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테스트에 응할 무당들의 순서를 랜덤으로 정해보기로 했다. 방 안에 있던 무당들은 한 명씩 밖으로 나가 똑같이 생긴 6개의 상자들 중에 마음이 가는 하나를 골랐다. 과연 그들은 몇 번을 뽑았을까?
3번 뽑았습니다. 이제 테스트 곧 하실 텐데 좀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감이 좀 어떠세요? 뭐 사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어서 뭐 통과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집착이 없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뭐 어떤 상황에 어떤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냥 보려고 합니다.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는 최종 테스트. 그 첫 번째 관문. 바로 사진 속 일반인들의 정체를 맞춰야 하는 것.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닌 사진 속 인물들. 과연 무당들은 사진 속 일반인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3차 테스트. 무당들의 영검함을 판별하는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시작된다. 3번 분은 액세서리나 패션 관련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분으로 보여져요. 뷰티나 코디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 보이고, 두 번째 분은 일단 이 사진은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사자가 보이고, 이분도 조금 이 저승사자, 이분도 1번도 그렇게 보여준다. 담백하면서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진 양승원 법사의 점사. 네, 방금 테스트 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역시 듣던 대로 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진이다 보니까 좀 긴장해가지고 보던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어차피 우리 제자를 영으로 보는 거니까 뭐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3차 테스트, 마지막 2단계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그 시험은 바로 사례자 신상 맞추기. 최고의 무당 6위는 얼굴만 보고 개인의 신상과 고민거리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부천에 사는 우영환입니다. 나이는 50 중반입니다. 뭐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야 뭐 많겠지만서도. 제가 그냥 알고 싶었던 거는 사실 뭐 자식된 입장에서 그냥 아버님, 어머님 건강이 좀 어떠신지. 부모님의 건강 등이 고민이라는 영환 씨.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에서 온 한경숙이라고 합니다. 65세고요. 지금 최고 고민은 딸들이 시집을 안 가고 딸들이 언제쯤 갈 수 있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딸들의 결혼 문제 등이 궁금하다는 경숙 씨. 각각 뚜렷한 고민을 품고 있는 두 남녀. 과연 여섯 무당들은 이들의 고민을 읽어내고 또 속 시원한 해결책까지 일러줄 수 있을까? 이어서 오반기를 뽑게 하는 양승원 법사. 일단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남자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조상의 바람이 넘불어서, 그래서 점치 갈 때마다 구태라 구태라 할게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 남자 선생님은 신기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집안으로다가, 네, 묘 관련해서도 집안이 들썩들썩하고 복잡하고. 그렇다면 다음 사례자는 어떨까? 우리 선생님은 신의 줄이 있다 보니까 일이 안 풀린다 이게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애매했지만 진심을 다한 양승원 법사의 점사. 이제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의 테스트는 모두 끝이 났다. 잠시 후 여섯 무당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하루 동안 진심과 성심을 다한 여섯 무당들에게 이번 촬영은 어떤 감상으로 남았을까? 네, 방금 2차 테스트도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뭐 일단 속이 후련합니다. 오늘 올라와서 이렇게 지방 포항에서 올라와서 다 절차나 또 형식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또 기다림의 연속이고 해서 좀 많이 오히려 그것이 답답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보고 나니까 후련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짧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당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 점사 순간에는 신령님이 실려서 나가기도 하고 저의 사견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고 싶어요. 그 변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마냥 내가 신령님하고 막 대화하는 것처럼 또 뭐 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한편 테스트를 마친 후 각 무당들의 점사가 어땠는지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례자들. 점사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또 그들 마음속에 진선미를 뽑아보았다. 사례자들이 뽑은 무당들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전국 최고의 무당을 찾는 길고 길었던 여정. 이제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의 순간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민속방송에서 진행된 1차부터 3차 테스트들을 통해 전국 최고의 무당 진선미가 결정될 것이다. 예, 여러 선생님도 오늘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무당입니다. 전국 저희가 제작진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까지 검증해서 아마 저희가 한 60군데 넘는 곳을 상담료를 주고 선생님들도 역시 저희 제작진들한테 점을 다 받을 겁니다. 최고의 무당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무당입니다. 그 진선미를 가려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진선미입니다. 이 자체가 여기까지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무당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이 다 최고의 무당입니다. 최고의 무당이라는 그 인증서를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양승원 법사님. 제3회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1차, 2차, 3차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